하세요. 네. 힘든 거 있으면 얘기해요. 나한테 직접. 대치고 기간제 채용 비리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학교에 근무하는 분이라고 합니다. 선생님. 아, 네, 부장님. 아직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죠? 어떤 걸 말씀? 낙하산, 그거요. 그거 사실이 아닙니다. 혹시라도 이번에 이게 내 걸림돌이 되면. 아, 저도 그런 소문 들은 적 있습니다. 뭐 진짜면 어떡하나, 그럼 너무 억울하겠다라는 생각도 했었고요. 아, 근데 지금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래요, 그럼. 야, 2학년은 2학기가 되니까 바짝 긴장 탔네요. 뭐, 이제부터가 전쟁인 거죠. 어? 마이크 써도 되는 건가? 용언은 문장에서 주어를 서술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용언이라고 한다. 용언은 동사와 형용사가 있는데 동사는 서민 어떡해요? 더군다나 미는 돌론건인데. 지금 목 아프면 쓸 수도 있는 거지. 아휴. 어, 학생, 이리 와봐. 수업 시간에 선생님 마이크 서는 거 어떻게 생각해? 싫어요, 좋아요? 어, 소리가 좀 울려서요. 봐봐. 학교 수업하랴, EBC 강의하랴, 목이 남아 나겠어요. 아니 그러면 더 문제지요. 아니 학교 업무에 지장 주지 않기로 하고서 EBC 그거 허락한 건데. 죄송합니다. 교감 선생님! 아, 다른 선생님들도 마이크 쓰는데 왜 도현우 선생님만 잡습니까? 박 부장, 나 좀 봅시다. 너무 걱정하지 마요. 선생님 방송일 학교 일 둘 다 열심히 하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으니까. 아니 그 문부장급도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 스트레스 풀러 갈까? 그거 알죠? 생기부 영혼 없이 쓰는 거. 재미없다 진짜. 그냥 에휴 더럽다 하고 그냥 대충 시갈겨줘. 속으로 막 욕하면서. 네. 뭐야? 퇴근 안 하셨어요? 공무원 빨리 처리해줘요. 자, 우리 오늘 노래방 가자. 지난번에 뒤풀이 못했잖아. 노래방? 에이, 지금 도현우 쌤 목이 완전히 잼버리 흔들 겁니다. 저도 갈래요, 노래방이요. 뭐야? 야! 뭐야? 야! 아, 진짜. 누나를!